근데 언니 딱 그 결혼할 느낌이 와요? 나 모르겠어 아직까지. 아니 느낌 안 오던데? 그냥 한 거예요 언니? 어. 막 그런 거 있잖아 오빠. 막 종이 울린다거나 그 사람한테. 아니야 종 안 울려. 후광이 보인다고. 있어. 있다고? 후광 비쳤던 사람 있어? 후광? 그런 사람도 있어. 난 본 사람 있어. 진짜로? 응. 근데 왜 그 사람하고 연애 안 했어? 연애했어?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.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을지. 어 혹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. 그분 우리 또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? 이미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했다고? 왜 갑자기 사랑하던 제가 찍어 여기서 연애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후광이 보였어. 아. 근데 임자가 있었어? 결혼을 했어? 연애 얘기해 그냥? 얘기해! 아 이거 얘기하면 한국 누나가 좀 실망할 거 같아. 나 아니잖아 호다. 실망한다니까. 장영란 기대되죠 장영란. 몇 달 보더니 지금 바뀌었나 이제? 그 누군데? 내가 밤에 아 재밌다! 미국에 있는 어떤 감독님이 오셨어.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초청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 딱 입구에서 딱 들어오시는데 후광이 미친듯이 나는 거야. 반짝반짝거려. 오빠 반했구나? 시청자 반했구나 약간? 누군지 알아? 누구야? 야 과연 자,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 저일 수도 있어요. 누군지 알아? 누구야? 이나영님. 이나영님. 아~ 아~ 바뀌었어? 뭐 성격은 장영란이다. 뭐 이상형이다 이러더니. 아니. 어, 왜 이나영 씨가 그냥. 됐어요. 어? 아니 괜찮은데 아닌가요? 아 괜찮은데. 그럼. 그 이상형과 아니 한고은 씨 후광이 싹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? 이상형은 누나는 광고인 누나는 누나 자체가 정말 이상형이었지만 뭐예요? 그분은 그냥 진짜 딱 여기에 약간 후광이 팍 있었던 진짜? 느낌. 네. 최근에? 정말요. 봅시다. 미치겠다. 너는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? 제가 내가 지금 36살이니까 마지막 연애가 9년 10년 전? 아이고, 10년 동안 안 했다고? 진짜? 네, 10년 동안 안 하고 근데 그 10년에 6년을 제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어요. 짝사랑만? 짝사랑도 대놓고 했어요 그냥. 나도 좋아해. 근데 그 남자는? 근데 그 남자는? 걔는 너무 재밌어. 그 남자는? 그 남자애는 자기는 은하로 오래 보고 싶다. 안 됐어? 친구로서가 좋다고. 딱 정리했어요. 딱 6년 좋아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고 지금은 너무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. 친구. 어 그래? 너 그 남자 앞에서 방구 꼈어 안 꼈어? 끼면 안 되지. 설마 아니 뭐 좋아하는데. 방구 꼈어 안 꼈어? 걔한테? 꼈네. 제가 봤을 때 6년이면 꼈어요. 생각을 못 하는 거지. 꼈어? 그래서 그런 거야. 꼈네 꼈어. 우리 깊이 들을 이유가 없어. 꼈어. 껴서 그래. 꼈어. 그래서 그래, 그래서 그래. 이거 장작도 잘 팬다고? 와, 전! 와! 해봤어요? 아, 김현정 출신인데. 와, 전! 아, 근데 남자야. 아, 혼자. 자화자찬 하면서 장작되네. 그렇지! 이거 뭐야? 너 뭐하냐?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저거 좋다. 못하는 거 연애밖에 없는 거야? 수박껍질로 수박자게? 어? 수박자게? 아니, 수박지 말고 김치, 수박김치. 아, 그래? 야, 수박김치 이거 먹기가 저거 대박이에요, 저거. 알뜰하다 정말 알뜰해. 수박 껍질까지 그냥. 어떠 야무지다이. 아 예. 수박이 저렇게 된 거야? 예. 네. 수박 그 우와 진짜 오이지같이 된다. 약간 생채처럼 만들까? 우와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저중아? 아 나도 근데 보고 하는 거지. 와, 잘한다. 봐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. 저기 아 소뚜껑 제대로다. 대박이네. 아 든든하다 대주. 저거 오빠 저 참기름 닦아야 돼. 어 그래도 지금 기름이 필요해. 누나는 다 아는. 그렇지. 오. 아 목이 오겹살해가지고. 오. 좋다 좋다. 야. 조심해. 가, 가, 가. 와 이거지. 묵은지 올라갔어? 아우.
너무 맛있겠다. 어 이제 뭔가 먹어도 되는 기준인데. 이제 괜찮아. 고생했어. 아 맛있겠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먹을 때 같이 먹자. 나 이거 오빠 내가 반찬을 좀 해왔거든. 이거 다 내가 한 건데.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해올 생각을 했대? 같이 아니, 먹자. 이런 거야? 열무김치랑. 뭐야? 열무 얘는 무생채인데 고추 갈아가지고 면포에 그 짜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.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 멸치볶음인데. 어머 음식도 잘하는구나. 밥도둑 밥도둑. 자 잘 먹겠습니다. 반찬 먹어보자. 이게 무생채라고? 네. 진짜 맛있지. 너가 담은 거야? 응. 근데 이거 대박이야. 맛있. 너무 맛있지. 뭐 넣었어? 어머 우다 씨도 준비 다 돼 있네. 잘해요 진짜. 진짜 맛있지. 아니 이건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지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다니까. 아니, 숨은 고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야. 둘이 결혼해. 유부녀들의 특징 자꾸 연결하고 싶어해. 빠질 게 없어 하나도. 둘이 결혼해! 너무 잘 어울려. 싸울래? 나는 결혼 못 할 것 같아. 너무 잘 어울려. 어? 성급지 마. 나도 안 해. 아 우리 내가 좀 가운데 앉았네. 우리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. 그럼. 고기를 한번 이제 한번 먹자. 먹어보자. 우와 맛있다.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어우 배고파. 아우. 와 반찬이 진짜 무슨 와 대박이다. 그래 그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. 생채도 좀 넣고. 이야. 아, 침 보이네요. 오, 한 입만 줘. 둘이 사줘. 둘이 사줘. 난 쳐. 잘해봐. 이게 그냥 너무 예쁘지. 로봇이에요? AI 됐네.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누가 우리 왜 우리 입에다 쌈 넣었을 때 그런 얘기야. 이러고 있을 때 말한다. 나 지금 이뻐? 응?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뭐 봐야지? 오빠 덕이야. 응? 오빠 덕이라고. 뭐가? 아, 내가 예전 전에 한번 만났을 때 예쁘지라고 계속 그랬다고 했잖아. 사귀었다고? 아 예쁘지라고. 오빠 나 좋아했지. 진짜? 사랑했지. 진짜? 나도. 사랑... 나 되게 괜찮은 여자야. 어, 좋은 여자야. 어, 좋은 여자야.